오늘 유 팀장이 확인한다던 염색공법 진역은 어떻게 됐니? 아직 파악 중이에요. 황진선 선생님은 여전히 그게 본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. 그럼 주 선생이 거짓말할 가능성은? 저희가 계속 봐온 주 선생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걸로 이번에 디자이너 콜라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상황이 이러하니 중단해야지 싶네요. 그럼 회사 손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. 어림잡아도 30억 이상은 될 거예요. 30억씩이나? 아니, 그럼 그 유출한 직원 대체 누구야? 고모, 아직 유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. 염색공법이라면 전문가이기엔 저작권이나 똑같은 건데 그게 유출됐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니? 더군다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중요한 노트를 준 거였을 텐데 그 배신감은 또 오죽하겠어? 회사에 이렇게 해를 끼치는데 그 직원 당장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요, 아버님. 이런 문제는 확실히 정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. 사안을 제대로 조사해서 확실히 문책할 거다.